네, 안녕하세요. 7월 12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발입니다. Please, 제발. 저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세 명의 아들을 키우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큰 아이가 이제 5살이 됐는데 그 정도 되니까 뭐랄까요, 이제 제법 조리 있게 자기 의견을 전달할 줄 알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이나 요구하는 것을 또박또박 잘 말합니다. 뭐 마트에 가서는 뭐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던가, 뭐 편의점에 가서는 뭐 사탕이나 뭐 젤리 이런 걸 사달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때 시쳇말로 정말 간절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간절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꼭 이런 걸 말할 때만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는 안 들어줄 걸 아니까 아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아이가 제발, 제발요 이런 말을 좀 씁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딴 애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부모에게 먹히지 않을 때 제발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줬다가는 분별력이 없는 그 아이가 뭐 자신의 건강을 망치거나 혹은 인성이나 지성을 망칠 위험이 있죠. 부모는 그걸 알죠. 부모는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될또 의무가 있고, 또 때로는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제 안 돼, 그만 하면서 멈추게도 해야 합니다. 제발요, 제발요 하면서 이 소위 때를 써도요, 아이를 위해서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게또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아이는 금세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요구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긴 절인데, 이한 구절 전체가 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소위 이제 밑밥을 까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간의 하나님과 이 모세의 관계를 볼 때, 그리고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던 그긴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어지간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들어줄 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모세에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족하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불만이나 어떤 궁핍함,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죠.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셀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심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 또한 그들의 그 분노에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분노에 찬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위를 세 개, 두번 내려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면 내가 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있지만 그 팩트 위에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추가된 그런 형국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라고 했던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동안의 기적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 자신이 마치 이 백성들에게 베푼 것처럼 들리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내가 당신에게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리게 했다는 것이고요. 또 바위를 두 번이나 치는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불신을 보여준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직선주로로 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십 년 동안 이먼 광야를 돌아가게 하신 이유 정말 간단한데요.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수많은 여정들 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여정들 속에서 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3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두에 있던 이 모세가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포 때문에 모세는 결국 끝끝내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위 말해 제발요, 제발요를 외치던 이 모세였지만 그는 끝내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라는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이 가나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만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이 세월이 얼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참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민수기 이제 뒤로 신명기 뒤로 쭉 이어질 테지만 이 모세의 여정은 여기서 비록 끝이 나도 그를 통해 세워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또 가나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입성하고 정복하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아니 아주 자주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간절히 조릅니다. 조금만 더, 딱 요만큼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하고 매달립니다. 물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 생활도 다듬으면서 이쁜 짓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뭔가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 자리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서, 이 땅만 보고 살아와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멈춤 신호를 듣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된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내 삶의 크고 작은 그 어떤 지점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깊어져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비로소 내 발을 내 인생 앞으로 내딛게 합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나에 쓸 것도 충분히 후히 채워주실 것, 내 필요도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저희 아이와의 이야기, 이 아이의 어리광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 아, 그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은 나의 건강하고 올바른 인생과 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정말 불평했고 멈추라고 하는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아,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절이었고 멈춤 짓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멈추고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정말 나의 중요한 순간, 내 인생에 정말 참 필요한 순간이라는 그럴 때가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만, 너도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 심통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멈춤 신호를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만약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신다면 왜 나를 멈추게 하실까?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을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분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어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 앞으로의 발걸음도 나의 여정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대로 동일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